올해 조금 아니었어요. 예, 내년에 70입니다. 그런데 제가 면발 걷기를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리 수술, 폐암 수술, 배 수술, 이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빈혈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 걷기를 하면서 다 치유가 됐고 이 병들이 다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지도 못했었는데 약 한 10m 정도 가면 주저앉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최소한 2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매일 걷습니다. 자, 언제부터 맨발 하셨어요? 네,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고, 네. 폐암 걸린 건 언제시고요? 폐암 걸린 것도 그때 됐고요. 그때 이제 수술하고 이제 다리 폐암, 배, 이 수술 딱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맨발 하시게 됐나요? 그냥 우연찮게. 그냥 맨발이 편해서. 어허. 예. 댁이 어디신데? 전 구리에서입니다. 구리? 구리. 아, 구리? 예. 아, 구리 어디서 맨발 하세요? 아, 저는, 성남에 살다가, 저희 필리핀에서 3년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맨발 걷게 됐습니다. 예. 그래, 여기 온 지 1년 됐습니다. 네, 작년 8월 때 왔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계속 맨발 걷기를 하는데 권익임 씨를 또 구리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예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성함 다시 한번. 이광진입니다. 이광진님 72세. 예, 아니요. 전에는 내년에 70세. 아, 70세시고 지금은 걷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고. 예, 항상 달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예, 자전거도 타고. 예. 그 전에는 걸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예, 조금 이렇게 걸으면은 힘이 없고 한 10m 정도 걸으면 주저앉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빈혈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완치가 된 거예요. 모든 증상들이 다 완치가. 예, 그리고 예, 신체 수치, 신체 수치가 40세로 나와요. 그래요. 예, 그만큼 건강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여튼 지금 3년 맨발 하시고 지금 모든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다 치유됐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10m 갔다가 주저앉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뭐 뛰어다니시고 뭐 이런 시르신데니까 자전거를 영종도 일대 돌았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은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겁니다. 그거를 조물주가 설계해준 방식대로 살지 않다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시면서 당초에 건강했던 체질로 다 돌아온 거거든요. 우리 맨발로 지금 걷는 모든 분들은 지금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맨발로 걸을 때 이 발바닥이 몹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또 걷다 보면 땀 부위가 아파요. 그러면 내 몸에 그 부위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는 마이너스가 오르고 뭐 위에는 플러스가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을 접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병이 치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전.